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인형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스포일러를 많이 해서 무슨 인형을 소개할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보라색 머리군요. 바로 마라롱. 바로 잠시만요. 어딨니? 잠시만요. 얘도 위에다 올려놔가지고요. 아이고, 어디다 뒀더라. 말하면 바로 프렌리입니다, 여러분. 보라색 머리가 고양이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레이스보다 이제 잘 어울린 구하기 힘든 아이 중 하나인데 한 중급쯤? 구하기 힘든 거 중급쯤? 많이 없어요. 프렌리입니다. 엄청 기쁘고 귀엽죠? 출생증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꺼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번에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프렌리 여태까지 있으면서 왜 리뷰를 안 했냐. 이 피면은 옷이 없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프렌리. 약간 리본 컨셉인 것 같아요. 리본? 여기도 리본? 다이아몬드 눈이 독특한 게 포인트고요. 색조가 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뻐요. 그리고 생 가발, 반 가발 느낌 되게 이뻐가지고 양갈래 느낌. 굳이 뭐 추가를 안 했는데 생머리 이렇게 이뻐. 되게 이뻐요. 그리고 검정 보라 조합도 되게 아름답고 이쁘고요. 귀도 되게 프렌리 매력은 꼬리가 되게 단단하게 잘 붙어있어갖고 대충 이렇게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이게 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인형이 자석이 약하거든요. 근데 얘 되게 세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주면 낭만하게 피부 꽃보림 꼬리 부분 포인트가 있고 박혀있어요. 확실히 자석이. 그래서 꼬리를 붙이면 단단하게 붙어요. 다시 나와, 자석이 나와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그렇죠. 되게 세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리뷰를 해볼건데 최근에 이제 배송 도착한 인형 옷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꺼내면서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옷이구나. 떠리로 구해왔습니다. 비싸게 구매하진 않았어요. 인형 작은 거 하나 값? 꽃들을 구매해요. 타오방 같은 데서 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중고로 구매했어요. 중고 옷인 것 같죠? 엄청 비싸게 구매한 건 아닌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형 옷은 랜덤으로 그냥 오는 것부터 입혀야지 했어요. 좀 고급스러운 게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이런 귀여운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턱 빠지겠죠? 한번 천천히 입혀볼게요. 이거 왔어요. 머리가 좀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덜 예쁜 것 같은데 머리가 앞으로 넘기니까 저거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뽑아?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 쭉 살짝살짝씩 잡아당겨서 앞으로 이렇게 해놔야겠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왜 뿌리는지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어. 온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3주 넘었나? 2주 넘었나? 배송 온 지쯤 됐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입힐 게 없어가지고 리뷰를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는 여기 솜 같은 게 다녀있어요. 여기 좀 딱 뽑힐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역시 옷은 인형 옷은 좀 이름 모르는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름 모르는 애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몰라요. 체크 모양 귀 토끼귀가 되어 있고요. 이게 변불슈트인지 사진을 봤을 때 사이가 짧아보였고 하의가 없나 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끄실까봐. 근데 다행히 이제 혹시 점프슈트가 아니고 원피스 같은 게 아닐까 싶어서 바지도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다행히 맞았다. 그리고 토끼 모양도 잘 어울리고 여긴 고양이 귀지만 토끼 귀도 좀 은근 잘 어울린다. 꼬리니가 되게 이상하다. 꼬리는 떼냈어요. 왜냐면 꼬리가 단단해서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석이라. 근데 뒤에 꼬리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라 뭐래도 짱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형 리뷰 같은 경우는 좀 옷을 입힌 상태로 아니면 옷을 새로 왔을 때만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하나씩 공개하니까는 잘 안 보시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귀여워. 여러분도 프렌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썸네일을 만들어주죠. 너무 귀여워. 진짜 아끼는 인형 중에는 제일 중 하나일 것 같아. 그래페 비네스 다음으로 또
캡처장에서 많이 들어요. 최근에 나온 인형도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확실히 무속성 인형, 옛날 인형이 더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 현상이 일어나고 막 구하기 힘들고 그러죠. 이런 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인형도 아직 올려면 뭐 몇 달 남았지만 요아이는 어서 오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갖고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가발이 되게 예쁘장에서 마음에 들어요. 빨강이랑 은근 보랑이, 보라색 보랑이네. 보라색 은근도 잘 어울리네요. 레이스도 그렇고. 귀염 깜찍해서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옷이 좀 더 고급스럽고 막 좀 잘 어울리는 게 좀 갈아입혀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발다리 여기 경남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커. 얼굴이 너무 뚠뚠해요 지금. 태양아 빔빔 프리리는 뚠뚠 약간 애기 같아. 무속성이는 인기 많은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얘 너무 애기 같아서 귀여워. 우리 집에 여신님이 오셨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꼬리는 따로 빼놨다. 나중에 쓸게요. 그리고 오늘도 3D 펜이 와가지고 플라멘트가 여기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많아요. PLA 20피스까지 하고 세트라서 되게 저렴하게 잘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3D 펜도 언젠가 한번 회사라서 한번 그 방송에서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귀여운 인형 리뷰 완성. 짱 귀여운. 생각해보니까 이 뿌리는 대체 어디다 놓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뿌리가 얼굴이 크기만 해요. 꼬리가 되게 커요. 크요? 꼬리가 엄청 커. 근데 이게 토끼 옷이다 보니까 토끼 꼬리가 있어가지고 넣을 데가 딱히 없는데 지금. 이 반가발이 예쁘긴 한데 또 빠지거나 이런 관리하기 좀 힘들어.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몬도 아직 그냥 안 발라줬어. 구름 트레이는 완성이 됐는데 일단 여기 바구니에다가 꼬리를 넣어주고요. 딱히 둘 데가 없어요. 헤드셋도 얼마 전에 고장이 났더라고요.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금방 고장나서 마음이 좀 아파요. 보시면 전원이 안 켜집니다. 증거 없지만 여기서 왜냐면 얘기할 때 없어가지고 전원이 안 켜져. 근데 또 불도 안 들어와. 충전도 안 돼. 충전하면 또 얼굴이 좀 막 빨개지면서 그러니까 빨개진다는 게 열이 받으면서 뜨거워져갖고 쓰지도 못하겠어. 슬퍼요. 워홀라이트랑 기억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생리하니까 정신력이 까박까박해서 워홀라이트랑 자꾸 이래요. 내가 왜 이러나 몰라서 와이도 원래 여기 이렇게 들어있던 건데 짐이 차지를 해버렸어. 여기 올라가 있을래? 직접 만든 건데 아이고 플래시가 꺼졌어. 플랜니 여기다 장식해야겠다. 너무 귀엽죠? 만족스럽다.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여기 이제 스티커가 아깝다. 귀여워. 여기 옆에 빨강빨강이라도 잘 어울려. 빨강? 근데 파란? 짜파게티 뭔데? 쓰레기가 더 보일 거예요. 너무 귀엽다. 진짜 완전.